예전에 일본의 소설가 중에서 무라야마 하루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독자가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글쓰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답변이 그 당시 상당히 재밌었죠. 여자를 꼬시는 것과 비슷하다. 글을 잘 쓰는 것. 방법은 타고나야 돼. 타고나면 되는 것.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서 주승치라는 배우가 있는데, 주승치도 비슷한 질문. 여자를 어떻게 잘 꼬시느냐? 여자를 꼬시는 방법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아마존과 알리바바, 우리 지금 ABC를 코딩하고 있는데, ABC의 목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이기는 거예요. 알리바바를 이기는 거.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방법은 똑똑해요. 똑똑하면 돼.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이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글을 잘 쓰는 방법은 타고나면 되는 것이고, 여자를 잘 꼬시려면 잘생기면 되는 것이고,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이기려면 똑똑하면 되죠. 어떻게 똑똑해야 되느냐는 건데, 제 생각에는 1-1은 2다. 요것만 알면 될것 같아요. 1-1은 2라는 거, 요것만 알면은 뭐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첫 번째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이기려면, 이 기업들은 대단한 기업들이죠. 아마존은 재산 가치가 이미 1400조, 시총이 1400조고, 알리바바는 400조 되는 기업이죠. 굉장히 큰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라고 하는 건데, 뭐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훨씬 많은 상품들, 훨씬 많은 종류, 훨씬 많은 상품을 조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훨씬 저렴하게 팝니다. 저렴하게 팝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훨씬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품질을 보장하면 되죠. 요네 가지만 하면 돼. 간단한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요네 가지만 하면은 알리바바, 아마존을 다 이길 수가 있죠. 그죠? 그럼 훨씬 많은 상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어떻게? 이랑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훨씬 저렴하게 판매할 것인가? 지금 알리바바나 아마존을 제가 보는 가격 생각에는 기존의 아마존 상품 한20% 정도, 최소 10%에서 20% 정도는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어요. 충분히 하락할 수 있어요. 20%, 20%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하죠.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게 이제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건데, 1항은 훨씬 많은 상품을 조달하는 거죠.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상품 을 판매하면 될거 아니에요. 아마존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들이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영어나 수학 강의도 영수, 초중고 및 대학도 판매하고 있지 않고, 뭐 병의원이나 의원도 판매하고 있지 않고, 시청이나 도청도 판매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법원도 판매하고 있지 않고, 국회도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투표나 선거도 판매하고 있지 않죠. 아마존에서는. 근데 만약에 아마존이나 이 알리익스프레스에다가 이러한 상품들을 같이 팔면 될거 아니에요.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혹은 아마존에다가 요 상품을 추가하면 되는 요런 상품들. 요 상품을 추가하면 그게 ABC입니다. 요 상품들을 어떻게 추가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추가하면 되죠. 못할 거는 뭐 있나요? 투표나 선거도 그냥 마켓에서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죠. 알리익스프레스에 무슨 상품들, 상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을 뽑겠다. 여기서 선거하면 되죠. 투표 못할 사법 시스템도 여기다 통합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하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게 훨씬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 한 가지 방법. 훨씬 많은 상품. 일환이죠. 일환에 대한 해결책. 두 번째는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지금 아마존이나 이 상품 가격에 기존에, 그러니까 아마존으로 합시다. 아마존. 상품 가격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20%.
쿠팡으로 얘기하죠. 쿠팡이나 10%로 합시다. 10%가 그러니까 마진이에요. 유통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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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통마진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는 임직원과 그리고 주주에 대한 배당이죠. 그죠? 임직원 급여와 주주 배당을 위해서 10%의 유통마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요걸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1% 미만으로 줄이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상품 가격이 10% 하락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0% 되겠죠. 이거 어려울 게 뭐 있나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임직원 수나 주주 수를 기존 대비해서 10분의 1 이하로 줄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속하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배송할 것인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는데 유일한 단점이 뭐냐? 유일한 단점은 아니네. 그냥 여러 단점 중에서 몇 가지. 첫 번째는 배송 시간. 배송에 걸리는 시간이 이거. 두 번째는 이게 그게 그죠. 그게 그겁니다. 배송 시간 때문이기도 하죠. 따라서 신선상품. 농축산물이죠. 농축산물은 판매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의 지금 단점이에요. 쿠팡에 비해서. 쿠팡 대비 단점입니다. 그죠? 그런데 신선 상품도 배송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배송 시간을 줄이면 되는 것이고 배송 시간을 줄일 방법은 글로벌한 물류 네트워크를 글로벌 로지스틱 네트워크를 기존보다 훨씬 더 잘 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 어려울 게 있나요? 짜면 되죠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어떤 로지스틱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글로벌 전 세계 188개를 아우르는 정말 그런 기상천외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있죠. 똑똑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똑똑하면 방법이 나올 겁니다. 방법이 있어요. 다 코딩을 합니다. 네 번째 품질을 보장하는 거죠. 사안. 품질 보장. 상품의 품질을 보장할 방.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 별표. 그렇죠? 소비자 레이팅을 주는 거예요. 레이팅. 상품에 대한 레이팅을 통해서 저급품은 자동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메커니즘. 자동 퇴출 메커니즘. 저급품이죠. 저급품. 자동 퇴출 메커니즘. 이게 레이팅이에요. 소비자가 상품을 사고 만족도를 별 다섯 개로 표시하는 것. 그게 품질을 보장할 방안으로서 이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죠? 요 방안도 좋아요. 이 방안도 훌륭합니다. 우리 ABC도 요걸 써요. 요걸 쓰는데 요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방안도 또 적용을 합니다. 그게 뭔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굳이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은 오한입니다. 오한. 다섯 번째. 예. 기존의 알리익스프레스와 아마존과 달리, 그러니까 아마존 모든 자본주의 기업은 다 동일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기업의 공통점은 뭐죠? 이윤의 극대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모든 기업의 속성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판매. 더 저렴하게 조달해서 더 비싸게 판매. 더하기 그죠? 더하기 더 비싸게 판매. 요게 이제 모든 기업의 속성이죠. 그죠? 그런데 요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상품을 많이 판매하거나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보다는 소비자의 효용을 최대화할 방법. 효용을 극대화할 방안을 한번 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마존에서 상품을 검색을 합니다. 상품 검색. 검색을 해서 요즘 제가 쇼핑몰로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열심히 들여다보고 별의별 상품을 다 주문도 해보고 그러고 있는데 싸요. 또 가격이 저렴해서 부담 없이 아마존하고 알리익스프레스하고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쇼핑하는 아주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상품 검색한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면은 이제 연간 상품을 또 제시해요. 이 상품을 구매했으니까 아마 이 상품도 재밌지 않겠, 관심 있지 않겠느냐 하고 연간 상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해서 추가 구매를 유도하죠. 유도. 이 모든 과정은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은 어쨌거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겁니다. 네, 이 소비자가 실제로 이 상품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진 않아요. 아마존 익스프레스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수영복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수영복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 아마존이나 익스프레스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 수영복을 나한테 파는 데 관심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이 상그럼 더 나아가서 어떤 상품을 우리 ABC 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스템 구성하고 있진 않아요. ABC 같은 경우에는 상품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상품 검색 검색을 하면 첫 두 가지를 진행하도록 코드를 구성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상품이 그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게 필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 재화나 서비스인지, 재화나 서비스인지를 얘기를 판단을 해요. 판단해서 그 소비자에게 이 상품이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되면 그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봐라. 시스템, 우리 시스템이 판단하기에는 너한테 이 상품은 필요한 것 같진 않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100원짜리 수영복을 뭐 수경이라고 그러죠. 물안경을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했습니다. 수경 검색해서 선택을 했어요. 선택한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 ABC 마켓은 100원짜리 수경을 했는데 그것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50원짜리가 있으니까 얘를 구매하는 게 너한테 더 이익이 되지 않느냐고 추천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아, 그럼 100원짜리 수경 파는 장사는 그럼 이 판매자는 그럼 ABC 마켓에서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ABC 마켓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자기의 상품이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결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절대 바가지나 필요 이상의 가격,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자신감 있는 기업들만 ABC에 모여도 충분하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알아드시나요? 요 시스템 아직까지 어떤 쇼핑몰에서도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적용한 쇼핑몰은 아직까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ABC가 처음일 겁니다.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한번 일단 코드는 다음 달 말까지 6월 말이면은 코드 세부적인 기능들도 다 나옵니다. 물론 지금 골격은 이미 다 잡혔어요. 골조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기초공사하고 골조 작업하고 집 지어보셨나요? 집 지어보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기초공사, 골조하고 설비 작업을 해요. 설비 뭐 보통 수전 다기 전기 배선 작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하는데 지금 이제 ABC 마켓 같은 경우는 골조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 끝났어요. 남아 있는 건 설비하고 인테리어 요것만 남아 있는데 요것도 앞으로 뭐 2주나 3주 정도면 거의 마무리될 겁니다. 마무리되면은 요런 시스템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1, 2, 3, 4 안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자본주의 기업으로서의 속성이 아니라 소비자의 효용,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ABC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어떤 치명적 운명적 속성인 이런 파트가 없다는 겁니다.